1번. y는 x 플러스 5 전체 세제곱 그리고 x 플러스 4 4차 함수인데 이렇게 완전제곱식 넣으면 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삼중근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하고 4를 기점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지점이 지금 뭐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당연히 여기서 접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미분해가지고 정리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요 정도 된다. 그리고 요 넓이 구하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적분해서 넓이 구하라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거 적분합시다. 이거 적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적분하려고 보니까 식 엄청 더럽다 맞지?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형태에서 적분해서 구할 거면 내가 얘를 다섯 칸 오른쪽으로 이동시켜버리는 거야. 이 상태에서 적분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걸 다섯 칸 이동하는 거죠. 평행이동. 평행이동 해도 어차피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평행이동 해버리면 식 자체는 바뀌겠죠. x축으로 내가 5만큼 움직이면 x 대신에 x-5 집어넣어버리니까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y는 x세제곱에 x-1 이렇게 돼버리잖아. 맞지? 그럼 얘도 5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자리가 지금 뭐가 돼버려? 0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얘자는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는 얘가 0, 얘가 1이다. 맞나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이 넓이 구할 거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게죠. 요 놈을. 맞죠? 그래서 적분합시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제 풀게요. x4제곱 마이너스 x3제곱에 대한 적분이고요. 얘 적분하면 5분의 1 x5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4제곱에 0부터 1까지다. 집어넣어버리면 5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 이거 통분해버리면 20분의 4 빼기 20분의 5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당연히 문제에서 넓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절대값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 절대값 씌워버리면 답은 얼마 나온다? 20분의 1 나온다 이거죠. 됐나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어려운 게 전혀 없는데 문제 의도는 뭐냐 하면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에서 풀어라 라는 문제 의도예요. 되겠나요? 2번. 두 다음 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돼 있어. 자 일단 문제 보면 전부 다 0부터 3까지의 범위 안에서 라고 언급돼 있고 자 문제 마지막에 나온 요 놈들도 전부 다 0부터 3까지예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내가 볼 필요는 없다. 그 다음 0부터 3까지 범위 안에서 fx하고 gx의 그래프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얘들 둘 다 0 위에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내가 모르지만 이런 거야. 대충 자 얘가 y축이고 얘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 요 범위 안에까지만 우리는 쳐다보면 되는 건데 자 지금 문제에서 봐봐 fx가 제일 위에 있다 그 다음에 gx 그 다음 0인데 fx는 감소함수예요. 그러니까 fx가 만약에 fx가 자 f0이 10이라 돼 있으니까 요걸 10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fx가 감소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자. 됐어요? 뭐 이쪽 부분 신경 쓸 필요 없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다. 자 이걸 fx라고 합시다. 그럼 gx라는 거는 얘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지만 그냥 내가 작다라고 할게요. gx가 어디서 꺼지는지 모르겠지만 뭐 g0이 0이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뭐 g라는 그래프는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잡아볼게요. 됐나요? 얘를 gx라고 합시다. 됐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가볼게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가보는데 요 내용은 뭐냐면 0부터 3까지 gx의 절대값이야. 근데 gx의 절대값 해봤자 어차피 이건 0보다 크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쌤이 요 부분 gx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 그대로 쌤이 요 놈을 그냥 넓이를 a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 다음에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말 그대로 b라고 합시다. 됐나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부분은 B-A가 되겠다. 맞지? 넓이는. 뭐 이런 식이 된다. 그래서 내가 바꿔보려고. 자 얘는 지금 뭐냐면 GX의 절대값. 어차피 절대값에도 똑같으니까 그냥 A예요. A. 맞나요? 얘는요. FX에서 GX를 뺀 거의 절대값이지만 어차피 FX에서 GX 빼면 양수일 거고 이게 뭐 나온다? B-A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FX에서 10을 뺐어요. 자 이번에는 FX에서 10을 뺐는데 봐봐. 지금 10이라는 거는 요거잖아 지금. 이게 y는 10이거든요. 그러면 fx에서 10을 뺐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밑에 거 빼야 되지. 그럼 위에서 밑에 거 빼버리면 10 빼기 fx니까 요 부분이다 맞지?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넓이가 30이에요. 전체 넓이가 30인데 요 흰색으로 둘러싼 요게 B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0-B가 됩니다. 맞나요? 요게 B니까 전체 넓이 30에서 B 빼고 남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얼마 나온다? 30-B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요 놈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등차중앙 이용하면 되죠. 얘 두 배랑 얘들 둘이 더한 거랑 같다. 따라서 식 만들면 2b-2a랑 두 개 더한 거 30 플러스 a-b와 같다. 자, 이거 여기로 넘길게요. 넘겨버리면 3b-3a가 30이다. 이때 b-a는 10이다. 막 요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fx하고 gx하고 x는 0, y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래. 결론적으로 이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맞나요? 자, 이 넓이인데 이게 지금 b-a로 나왔는데 문제에서도 b-a가 구해졌어요. 따라서 그냥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0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일반적인 개형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되겠나요? 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곡선이랑 n분의 1 x제곱이라는 곡선이 있는데 0부터 n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n이란대. 그럼 sn 넓이 구하면 되는데 s4 빼기 s 이름으로 쓰니까 그냥 바로 4하고 2 따로따로 구해도 되죠. 자, 그러면 s4부터 구할게요. 뭐 sn에 대한 식으로 만들고 대입해도 됩니다. 그냥 쌤 지금 바로 할게요. 얘가 4라면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4까지 누구에서? 위에 놓으면 x제곱 플러스 1이죠. 여기에서 뭘 빼자? 4분의 1 x제곱을 빼야 돼요. 요거 적분하라는 거죠. 맞지? 실제로 이거 4분의 3 x제곱이잖아. 맞지? 4분의 3 x제곱이니까 적분해버리면 얼마 돼요? 4분의 1 x4제곱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x. 얘 0부터 4까지 적분해라. 이거 적분해버리면 256, 4 하면 이거 3제곱이네. 3제곱입니다. 2차니까요. 4분의 3, 쌤 계산 안 틀렸지? 4분의 3 x제곱이니까 적분해버리면 4분의 1 x제곱 맞죠? 4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4 되네요. 해서 얼마 나와요? 얘는 20 나옵니다. 맞나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s2 해보세요. s2. S2도 마찬가지죠. 요 그대로 가면 되는데 뭐만 나오면 돼? 요거 4분의 1 대신에 뭐만 나와요? 2분의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인테그랄 0부터 5분의 2까지죠. n 2니까 x제곱 플러스 1 빼기 2분의 1 x제곱에 dx예요.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니까 6분의 1 x3제곱 플러스 x로 적분이 됩니다. 자, 요거 적분 0부터 2까지 2 집어넣어버리면 6분의 8 3분의 4 더하기 2 맞나요? 얘 계산하면 3분의 6, 3분의 10 나오겠네요. 됐나요? 이제 뭐 알아? 얘들 둘이 뺀 다음에 3배 하래요. 그냥 우리는 3s4 빼기 3s2 이렇게 갑시다. 따로따로 구했으니까 쌤은 이거 3 곱하면 60이죠? 여기 3 곱하면 얼마 돼요? 빼기 12가.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 이거? 50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4번. 세 점이 나왔고요.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잡아. 뭐냐면 자, 요런 정삼각형이 됩니다.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루트 3이고 이게 1대 루트 3대 2 비율이죠. 그리고 이거 정삼각형이에요. 당연히 여긴 1이고요. 자, 이런데 어떠한 2차 함수 fx가 이 넓이를 2등분 한대요. 근데 걔가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난대. 그러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맞죠? 위로 볼록한 이러한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자, 그때 요 식은 내가 지금 대략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자, a는 음수일 거예요. 위로 볼록이니까. 그리고 얘는 x 절편이 x 0하고 2니까 x x-2로 나옵니다. 맞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넓이를 빠르게 구할 수 있죠. 이 넓이 구하는 방법 뭐였어? 6분의 이 공식이 있었죠? 맞지? 됐나요? 자, 얘는 마이너스 6분의 a죠.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베타 2-0의 3제곱. 이게 지금 뭐야? 넓이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a야. 맞지? 근데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전체 정삼각형 넓이의 반만 하면 되잖아. 맞지? 정삼각형 넓이는 4분 루트 3 한 변의 길이 제곱 4 해서 루트 3 나와요. 그럼 얘 전체가 루트 3이란 넓이면 얘는 그거의 반이 넘어가 돼야 돼.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죠. 따라서
A값은요 양변에 마이너스 4분의 3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8분의 3 루트 3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이 빨간색 그래프 2차함수 fx는 A값이 지금 마이너스 8분의 3 루트 3이고 여기에 x, x-3이다 이거죠. 아, x-2 됐나요? 이제 뭐 하래요? F1값 구하래요. 1 집어넣으래요. 자, F1 집어넣으면요. 1 집어넣으면 얘 1이니까 생략.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붙으면 플러스. 그냥 8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5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2차함수 fx가 하나 있고 y는 x제곱이라는 2차함수가 있고 얘들 그래프가 마이너스 1, 1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2, 4 여기가 2이고요 여기는 4겠다. 대충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얘로 둘러싸인 넓이를 어떠한 직선이 얘가 2등분한데 이 넓이를. 근데 이 직선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기울기. 자, 3분의 3 맞나요? 기울기 1이죠. 그리고 2 집으로 4 나와야 되니까 얼마 돼야 돼요? 플러스 2 돼야 되죠. 요 직선식 내가 지금 구해버렸어. 그러면 잘 봐. 지금 이 넓이를 2등분 안 됐으니까 봐봐. 요거와 얘로 둘러싸인 넓이랑 얘와 얘로 둘러싸인 넓이는 같겠죠. 그걸 내가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뭐 누구에서? fx에서 뭘 뺀 거? x 플러스 2를 뺀 거의 적분값이랑 뭐랑 같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누구에서? x제곱에서 얘 뺀 거. 맞나요? 이거 쌤 반대로 했네? 이거 부호 반대로 해야 되겠다. 맞지? 아니다. 맞네. 쌤 이게 위에 거죠? 미안. 오늘 밑에 넓이는요? 누구에서 빼야 돼? x 플러스 2에서 x제곱을 빼야 돼요. x 플러스 2에서 x제곱을 뺀 거에 dx. 자, 이게 넓이가 같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분하면요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쌤 적분식 말고 그냥 식으로 잠깐 적어볼게요. 봐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 맞나요? 빼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 플러스 2의 dx는 똑같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x 플러스 2의 dx 빼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제곱의 dx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내가 이거 왜 이랬냐면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 이항하고 얘 이항해버리면 얘가 나오죠. 따라서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 그리고 얘 이항합니다. 얘 넘어가버리면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제곱 dx는 얘는 얘 넘어오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 플러스 2의 dx 이렇게 돼버리네. 됐나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더하기 x제곱 한 거에 적분값이거든. 그럼 얘만 적분해주면 되죠, 우린. 자, 이거 적분합시다. 바로 적분할게요. 얘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얘 적분한다. 4 집어넣으면 자, 2 집어넣으면 4 나누기 2니까 2 더하기 4, 6이죠.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네. 요거 계산하면 12 더하기 3이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5 되겠죠. 이해되나요? 지금 요렇게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냥 이거 식 정리하는 문제였어요. 6번.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놈이 있고 이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3등분하게 하는 어떠한 곡선이 또 있어요. 자, 일단 잡을 수 있는 거 이거 마이너스 1하고 1인 거 솔직히 암산되죠. 그 다음에 요 넓이 우리 구해봅시다. 요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인테그랄 뭐 0부터 1까지의 넓이 두 배도 되죠. 자, 근데 우리 바로 할 수 있죠. 2차 함수랑 x축하고 둘러싸여졌을 때 그 범위가 해가 됐을 때 어떻게 구해요? 6분의 3에 1 빼기 빼기 1의 세제곱 맞나요? 정리하면 6분의 24 나오죠. 8, 3, 24니까 이거 4다 이 말이야. 쌤 이거 적분식으로 안 해줘도 되죠. 지금 이 넓이가 4 나왔어요. 그러면 요 넓이는 3분의 4가 될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 x값부터 구합시다. 근데 요 x의 값은 또 어떻게 구하냐? 연립하면 되죠. 3x제곱 마이너스 3이랑 ax제곱이랑 됐나요? 연립합시다. 연립해버리면
이왕하면 3-ax 제곱은 3이다가 되고 x 제곱은 3-a 분의 3이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3-a 분의 3이죠. 됐나요? 이제 그러면 이 해도 알아냈어. 요게 해당하는 요게 해당하는 해도 알아냈다 맞지? 그리고 또 뭐야? 얘들 또 2차 함수 관계잖아. 교점까지의 넓이기 때문에 똑같이 써도 돼요. 또 꼭 이 공식도 씁니다. 6분의 마찬가지 3-a 어차피 이것도 열리 반식이니까 3만 이항하면 되니까 맞지? 뭐 3-a에 그 다음에 해가 요거 두 개입니다 맞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봤자 두 배 나오죠? 2 루트 3-a 분의 3의 세제곱 요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지금 얼마 나온다? 3분의 4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요거 식만 정리합시다 이제. 자 요거 정리할게요. 분모는 6, 그 다음에 여기는 3-a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요, 분모에 3-a에 루트 3-a 남고 분자는 앞에 8돼 있고요. 루트 3 세제곱하면 3루트 3이죠. 됐나요? 요게 지금 얼마다? 3분의 4인데 자 이제 뭐 단순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자 계산할게요. 요거 8, 3, 24죠 맞죠? 6하고 이거 약분하면 4 되고요. 이 4하고 이 4도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a랑 여기 있는 3-a 날라가죠. 됐나요? 그럼 뭐 돼? 얘들들이 곱한 거랑 얘들들이 곱한 거랑 같으니까 이 식은 3루트 3이 루트 3-a가 된다는 거고 그럼 얘는 루트 27이니까 얘가 루트 3-a이고 그럼 3-a가 27이니까 a는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맞나요? 이때 A값과 R 했으니까 답은 끝났습니다. 자 이거 쌤 지금 적분 인테그랄 하나도 안 적었죠? 공식 알고 있죠?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알파, X-베타에 대한 적분값은 얼마 나온다?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세제곱 이거 이용해서 다 푼 겁니다 지금. 되겠죠? 7번 3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gx, 1차 함수 gx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때 요 두 넓이가 같대요. 자, 이 두 넓이 같다 하면 지금 문제도 이렇게 풀 건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봐봐. 여기에서 해당하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당하는 요 지점. 요걸 x의 값을 내가 만약에, 요게 지금 나왔네요. 1이고 이거는 3이라고 돼 있죠. 맞지? 그리고,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사다리 꼴넓이. 보세요. 요 사다리 꼴넓이는 어차피 fx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근데 이 넓이 이 넓이 같으니까 이 넓이 여기로 넘겨버리면 이 사다리 꼴넓이가 뭐가 돼버려요? fx가 1부터 3까지 둘러싸인 넓이와 같겠죠. 요거 일로 옮기면 되니까. 또는 gx는 자동 사다리 꼴넓이죠. 그러니까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 넓이 같다 해버리면 두 개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무조건 같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각각 넓이가 이거 이거가 지금 뭐하다 이거? 똑같다는 말이에요. 얘들 둘리 넓이는. 이해됩니까? 1부터 3까지 둘러싸인 넓이는. 그러면 난 요 사다리 넓이, 사다리 꼴의 넓이만 구하자. 요 길이가 1,3이기 때문에 이건 3이고 이건 얼마예요? 5죠? 맞죠? 쌤이 식을 많이 안 적고 풀이라는 스타일이라서 내용을 좀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일단 이 사다리 꼴 넓이는 어떻게 돼? 두 개 더하면 얼마? 8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이고 맞나요? 고개 한 개 넓이가 fx가 1부터 3까지 fx dx 랑 1부터 3까지 gx dx가 같다 이거 알고 있죠? 지금 아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똑같은 넓이인데 이 넓이 하나가 이거라고요. 얘가 8이잖아. 그럼 얘도 8이고 얘도 8이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야? 얘는 16 나오겠죠.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풀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맞죠? 8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저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속도 우리 지금 잡을 수 있어야 되네. 예,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3차니까 이런 모양인 거 알고 맞죠? 해가 몇 개인지 정리해봐야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죠? T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잖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래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0이고요.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얘가 1이고 얘가 3이다 이거죠, 지금? 맞나요?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게 0이고. 근데
자, P는 이게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P는 A하고 B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대.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는 말은 속도 그래프에서 X절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야. 결론적으로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될 거예요. 그럼 AB는 일단 1하고 3인 거 내가 알아냈고요. 이때 0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는 뭐야? 해당하는 넓이에 해당하는 거죠. 넓이. 정적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구간 따로 설정해야 되겠네. 뭐 끝났죠? 실제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누구? 존엄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3t를 적분하는 거. 여기에다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5번은 위에서 밑에 거 빼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 마이너스 3t에 대한 적분. 요거 계산하면 답이겠네. 뭐 간단합니다. 맞죠? 얘는 4분의 1t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t 제곱에 대한 0부터 1까지고 얘부터 먼저 정리하면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분의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이죠. 맞나? 자, 요거 더하기 똑같이 해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자, 마이너스 4분의 1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t 3제곱 플러스 2분의 3t 제곱 얘는 1부터 3까지야. 자,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분의 81 그 다음에 또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6 3 집어넣으면 8 저 9 27 플러스 2분의 27 빼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 맞죠? 이거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 이거 뭐 쌤 부호 잘못 적었나 이거? 다시 이거 부호가 요거 마이너스죠. 요거 마이너스죠. 맞죠? 요거 플러스죠. 쌤 이거 잘못 적었네. 쌤 요거 보고 적었더만. 자, 일단 여기까지 맞죠? 정리하면 이건 플러스 3분의 4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요거 계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뭐하다? 똑같죠? 부호 반대로 해주면 똑같아지죠. 자, 일단 정리해볼게요. 얘 통분해버리면 12분의 3 빼기 16 더하기 6 곱하면 18 맞죠? 여기에 곱하기 2한 거랑 더하기 이거 두 개라서 쓰면 곱하기 2한 겁니다. 그 다음 더하기 5번에는 4분의 81 마이너스 81 플러스 마이너스 76이가 맞죠? 이거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쌤 이거 아까 이거 부호 잘못 보고 적었죠? 미안. 이게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70 100 얼마고? 144가? 14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4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정리하면 2 6 아니지 다시 2 5 10 12분의 10 더하기 얘는요, 요거 빼면 90, 9 나오죠? 분자 9거든요. 3 곱해야 돼요. 12분의 27입니까? 9니까 맞지? 그러면 12분의 얼마야? 37. 여기에 있네요. 됐나요? 자, 미안. 다시 한번 봐봐. 쌤, 여기 아까 부호를 반대로 적었어. 여기에 원래 이게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반대로 적어 놓고 내가 적을 때 얘 거 보고 적어 버렸거든, 모르고. 그래서 아까 부호를 잠깐 실수했는데요. 마뿔마기 때문에 마뿔마, 마뿔마인 것만 잡아주면 됩니다. 쌤, 계산할 때 약간 틀렸어요. 됐나요?